이제 6만. 오 마이 갓. 시간 내에 못 단다. 이렇게 하루에 지금 이제 5천 정도의 연구로 가능해졌죠. 하루 5천 추가하고 2천 추가하고 끝나기 전에 할수 있지. 두 번씩 더할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오케이, 다시 돈을 연구 점수를 돈으로 하는 거 가고. 셔틀들 다들 엄청 바쁜 상황. No. There are earthsick colonists. 이렇게 과학자가 섞여 있긴 한데, 아니지, 과학자들 이제 일반인들이라 했지. 어디로 가면 되냐 이 사람들. 요즘 일자리 20, 주거공간 200이 어딘가 남아있는데. 8자리 3, 오케이 36. 여기 하나 에라이 하나 가고. 컴온,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 드레저 이제 올려면 얼마 남았죠? 15시간. 드레저가 끝났을 때돈 버는 방향으로 옵션이 열려 있으면 무조건 선택해야죠. 만 벌어다 줍니다 하면은 진짜 성공 가능성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로선 성공할 가능성 한10% 미만. 아무 계산도 하지 않은 머릿속에 그냥 숫자 얘기하는 거지만. 기타 점수가 지금 최소한 7만은 만들어 줄 거고, 최소한 이렇게 10일 동안 3만만 더 벌면 하루에 3천, 하루에 3번, 하루에 3개씩 발사하면은, 하루에 3개씩 발사하면 이게 7, 잠시만, 3개 하면은 2700에 불과하잖아요. 왜 내가 만인 것처럼 생각해? 만이려면 몇발 발사해? 900, 10번 발사해야 하는 게 만이죠. God damn it. 이 작업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약간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우주 엘리베이터를 향해 그냥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달려갔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이렇게까지 마이크로를 심하게 하면서 미션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100일 딱 지났을 때얘한막 3만의 자금이 쌓여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면은 테라포밍은 금방 이루어질 거예요. 그나마. 오케이, 지금 연료랑 휘소금속 한 곳에 집중시킨 거 이제 좀 빠른 적재 효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휘소금속이 다 팔리더라도 돈이 충분히 되지 않을 거다는 압박감이 슬슬 쌓이고 있죠. 이게 50몇 개 쌓여 있긴 한데 일자리 아직 남아 있고 사람들 더 들어와도 되는 상황. 30명. 아, 로켓들이 지금 발사 안 되고 있어. 공학자 랜덤 그냥 다 보내고. 관광객도 한 100명 쌓여 있으려나? 얍, 100명 쌓여 있다. 적용. 우선순위 다른 거 딱히 따지지 않았으니. 예,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관광객밖에 안 발사 그냥. 발사. 발사.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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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노인들도 받고, 관광객이면. 이렇게 17명밖에 없는 거 보면 관광객은 끝난 거 같고. 더 이상 하지 말자.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보관대들이 가득 쌓여 있는 이상. 오케이, 드레저들 지금 한꺼번에 쫙 도착하는 걸로
다른 메시지조차 없었네요. 그냥 이제 제거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예, 자원들 얘네들이 천천히 없앤다는 것만 문제지. 다 없애고 나면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없애자. 100일 전에 뭔가 보너스 받을 수 있다면 받으려 해야죠. 오케이, 드론 허브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쪽으로 확장하고. 전력 필요 없는 것이 특수 기술이었죠? 어디서 내 휘소 금속을. 오케이, 관광객. 오케이, 한 번에 다 도착하는 건 얘네 다 관광객이구나. 지금 시간 내에 뭔가 다른 거 딱히 달라진 거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인구 한 번에 100명, 100몇 명 뻥튀겠죠. 오케이, 지금 테라포밍을 하려고 할 때 맵 전체가 드론 허브에 뒤덮이게 하는 걸로 출발할 거니까 드론 허브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거 챙겨놓고, 그 다음에 굳이 직접 만들려 할 필요 없다면 기계 부품과 전자 부품 공장 하나씩은 더, 폴리머 공장도 하나씩은 더 어차피 필요할 테니까 하나씩 더 챙겨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났네. 집 없는 사람들이 17명. 관광객 트레이스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나? 최소한 집은 다 가득 채워. 예스, 할 수 있구나. 여기에 관광객으로 최대한 가득 채워지게 합시다. 30, 60, 30, 40명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오케이, 휘소 금속만 저희가 모자른 게 아니라면 지금 속도 지금, 아 근데 요거 요게 뭐 지금 좀 있어 이거 끝나죠. 매우 낮음으로 가고 싶진 않고 높음 저 끝나고 있어 지금. 오 마이 갓. 이렇게 평균으로라도 지금 전환을 준비하자. 일자리 없는 사람들 다 어디? 다 이쪽에. 희소 금속이 지금 계속 충분한 상황이었으면은 왠지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면서 돈 벌어다 주는 미션이 지금 하나. 예, 이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최대한 새롭게 도착한 녀석을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무역 더 이상 하지 말고 요 녀석 몇 번? 자원 다 내리고 나면 하이페리온 7번, 하이페리온 7번 1600도 벌러 가게 합시다. 자원 내릴 준비하고. 오케이, 드레저 근방에 있는 거 다 제거했나요? 나이스.
funding received. Ah, still starting to come out. Look at Hyperion 7. 오케이, 이거 끝날 때쯤이면 시간 아 3일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시간 좀 있을라나. 달성해. 스페이스 캐피탈리즘 했네요. 마지막 며칠 동안 그냥 미친 듯이 진행했습니다. 와, 10만 달러를 저희가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기타 수입을 통해서 지금 2만 2천이 예,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업 건물을 통해서 셀 연예인들을 통해서 미친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성을 이제 기업의 목표를 바꾸어서 이제 화성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돈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없는 나 아, 그거는 유지를 합시다. 돈은 계속 벌어야죠. 그렇지만 이제 그 돈이 좀 더 인류의 그 미래를 밝게 만드는 데 사용되도록 합시다. 성공할 줄 몰랐어 진짜. 잘해봤자 이제는 모든 기타 수입이 만일 거라고 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다른 곳에 많이 들어왔나 보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로켓 좀 없애고요. 관리 아니다. 그냥 지구에 남겨 놓는 걸로. 관광 산업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아니다. 돈 이렇게 부풀리기 계속 할까? 그럼 자원 경제를 따로 향상시키는데 신경 쓸 필요 없이 필요한 모든 걸 그냥 구매해오는 것도 방법이니까. 나중에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서 결정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1차 목표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경제 너무 튼튼하죠?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테라포밍 나머지 100 지금 10일인가요? 110일 이내에 달성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 이걸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110일 이내에 제가 200일이 좀 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기초 테라포밍 건물 중 하나로 초목을 향상시키는 건물이 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초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근데 이 건물을 통해서는 40% 밖에까지 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창기에 특수 그 이벤트 변칙 현상 여기에 있는 걸 통해서 40% 이상으로 끌고 가는 건데 10일 단위로 한 번씩 밖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5%씩 그러니까 최소한 60일이 지난번에도 5%로 60% 올리려면 얼마예요? 30번. 그래서 지난번에 150일 정도 걸린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식물 관련된 걸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정확히 10일이었는지 5일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남으니까 아, 이론상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50일 때부터 테라포밍을 천천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친 듯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일 여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 여기로 왔다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불가능 제가 말씀드린 건 10일 단위로만 옵션이 뜨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 미션을 근데 최대한 빨리 열어야 되고 40%가 되기 전에 그 미션을 띄운다는 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미션 띄우기 전까지 40%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시작하려면 아 지금 10일 만에 저희 행성 표면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내야 합니다. 해보죠. 그걸 하려면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얘네 지금 드론 애들이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맞죠? 지금 전력 없이 굴러가는 거? 다시 한번 현... 어디 있었냐? 예, 전력과 유지보수 필요하지 않는다 했죠? 예, 이거 12개 왔으니까 이동형 지휘 차량으로 뭐 할 필요도 없고 갑시다, 갑시다. 물론 여러분 표면이 40, 그 초록색으로 뒤덮이는 건 40% 지구의 지구? 뭔 소리야? 화성의 그 식림? 식림이라고 했나? 레벨이 올라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식림 시설이 하루에 0.01을 향상시켜요. 이거를 빨리 높이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실제로 근처에 제가 대규모 식림 시설을 지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좁고 여기는 좀 시간 걸리니까 여기쯤이 나쁘지 않겠다. 전력 연결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10개면 0.1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지금 하루에 0.1 높일 겁니다. 지금 100일 되기 전에 제가 이거를 40% 만드는 건 진짜 모든 공간 사용해도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얼마... 오케이. 40%를 40일에 걸리려면 100개 만들어야죠. 네? 그건 그렇게... 그러면 4일 만에 끝나려면 1000개 만들어야 되는군요. 후... 1000개라 해보려고 할까? 4일 만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이는 범위 안에서만 그 지형의 품질이 지형 그 토양의 비옥도가 향상이 됩니다. 토양 비옥도를 높이면은 그 야외 농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식림 자체가 자동으로 향상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지금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거에 의존하기 싫었던 건데 엄연히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30%대 이제는 야생 초목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60%대 그게 한 번 더 뻥 할 수 있고 90%대 또 뻥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알아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이벤트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검색을 아직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애초부터 불확실한 거에 의존할 싶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빠듯한 상황이니까 저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예, 저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맵 전체에 야생 초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알아서 번식할 수 있는 방향 토양 자체가 향상이 돼야 합니다. 예, 토양 자체가 향상이 되려면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만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깔끔하게 하는 지금 몇 개 지었죠? 40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왜 계속 What the? 제 눈이 지금 삐뚤어져 있네요. 지금 너무 빠듯한 걸로 들어오는데 오케이. 천천히 합시다. 50개. 지금 이게 0.5죠. 이게 지금 0.5예요. 하루에. 물론 지금 엔진 자체가 이런 걸 지원하지 않아서 뭔가 막 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급한 성장을 제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엔진이 버텨주길 바라면서 이 정도도 못 버티겠어요. 만 명도 유지할 수 있는 엔진인데 건물 1000개 지으려고 한다고. 본부 거리 상관없고요. 그치 미리 이렇게 지금 저렇게 세팅 다 해놓는다고 건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 시간 굴러가게 하면 되죠. 일단 드론 허브 맵 전체 덮으려면은 24개 정도면은 되겠죠. 솔직히 오바인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거 만들려면 금속 채굴 좀 이제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씨앗도 필요한데
출발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지. 더 이상 판매 집중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발사시키고. 예, 사람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기엔 아직 멀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아직 나 좀 튀어나올 것 같고 미안하지만 할 일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 숫자와 실업자 주거공간 가득 찼구나. 아, 과학연구소 하나가 몇 명이야? 4, 4, 8, 24명.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지어야지 하나 더구나. 공간 충분하고. 과학자들은 아주 우대 받을 거지만요. 이렇게 두 개씩은 더 중첩시켜도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시간 흘러가게 하면서 예, 다른 것들은 이것만큼의 지금 이 정도의 숫자로 다른 건물들 제가 만들면은 다 막 10일 이내 100%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예. 이와 같은 그 성장률이 식림 시설에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신경 씁니다. 다른 애들은 제가 경제가 충분히 받쳐줄 것 같으면은 진짜 10일 이내에 다 원하는 수치로 제가 도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몇 개입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하루에 0.1% 아니, 하루에 아니지 0.1%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루에 0.1%예요. 예이. 오케이, 너희들 전부 다 시한 보관대 하나 필요하고. 다음에 금속과 이렇게 셀럽 지원자, 예이, 전자 부품. 아, 전력. 얘네 우선 건설 우선순위가 이상할 거라서 작동 안 하는 애들도 몇 개 있겠구나. 어쩔 수 없죠. 자원 다 내리면은 특수 미션 하러 가야 되는 애인데 자원을 내리질 못하고 있네요. 범위험 보관대 지으면 좀 머리 아파지지만. 지금 일자리 과학자 더 늘리는 거 전문화 그냥 관광객을 최소한 저희가 신경 안 쓴다면 돈을 미룬다면 오케이 지질학자도 더 있으면 좋긴 하고. 몇 명이었어? 두 명이야. 아, 오케이. 성장 자극. There are earthsick colonists. 오케이, 드론 오브 24대죠. 아, 이거 지금 모든 특수 기술 중에 드론 허브가 유지 필요 없다는 거,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저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됐네요. 참. 좀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그냥 터널로 올라가기로 하고 위쪽 향상시키는 건 좀 미룹시다. 저희가 쭉쭉하게. 그리고 24개
한창 모자르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맵이 훨씬 크네.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저희가 실제로 좀 한파? 한파 걱정 없죠. 저희가 좀 실제로 드론 허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위로 알아서 못 올라가? 아니면 너가 이렇게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나 보네. 이럴 수가. 드레저 파괴가 돈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네요. 하나당 100. 더 파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케이. 아, 건설되고 나면은 건설되기 전에 그치. 건설되고 나서야 신경 써주지. 아, 바보. 예, 여기도 계속 안 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파괴되는 애들. 와, 여기에 떡하니 떨어지냐. 아, 여기야. 참나. 중요한 자원 정말 많이 날아가겠다. 이거 왜 자원 안 내리냐? 아, 아 아니다. 자원 내리는 게 아니지. 너 지금 폴리머를 내리긴 해야 되네. 솔직히 스트레스 안 쌓이게 운석 떨어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차피 유지 관리 될 정도로 와우 개척지는 발전했으니까 승객을 지금 갖고 오는 거 그냥 랜덤 사람들일 거고 밑에 좀 과학자들 플러스 다른 사람들 채워지게 하자. 금속 많이 부족한 상황. 아, 전력을 연결 안 했으니. 알아서 잘들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케이, 사람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경제가 성립되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예 단축키 다 제거를 해버리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4이네. 생산 건물이 아 유출이 어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겠지. 아 오케이 너 빠르게 그냥 대기 높임. 오케이 대기 연구 얼마 어디 있냐. 여기 예약을 해뒀죠. 연구가 지금 하루에 6천이긴 하니까 도움 없는 농업보단 연구 빨리 들어가게. 물 향상과 대기 향상 이거 연료랑 돈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특수 미션들을 통해서 테라포밍 보조되는 거 또 빨리 그냥 쭉쭉 가버리기도 하고. 너 드론 훨씬 많이 필요하겠구나. 드론 생산 어디선가 하자. 일자리가 남아 도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수용할 수 관광객들 다 빠지고 나면은 조금 편해지긴 할 텐데 5일 정도 지나기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더 큰 돔 대형 돔 연구도 빨리 그냥 들어가서 더 이상 이 조그만 애들의 발목 붙잡히지 않게 가는 것도 좋겠어요. 어디 있냐? 기계공학, 아 생명공학이었나? 나 기계공학 언제나 헷갈려요. 더 큰 돔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현재 대형 돔 연구가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거일려나. 오케이, 연구 어차피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지금은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라 기다리기로 하죠. 씨앗을 제가 지금 수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농장을 그 외부 환경에서 농장을 가동시키면 비옥한 토양을 이용해서 가동시키면 생겨나는 이득이 얘네들을 씨앗 생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리 오래 갈 필요가 없는 게 충분한 그 요건들이 만족이 되면은 알아서 번식을 하는 그 뭐라 해야 돼요? 식물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끼밖에 못 키우는데 잔디도 알아서 조금씩 퍼질 수는 있고, 근데 이것은 씨앗 생산하잖아요. 이거 다음 단계. 이거 다음 단계에는 천천히 드론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어서 그 단계로 가면은 씨앗 수입도 이제 더 이상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갈 마음 전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부품 저거 다 관리 유지하는데 낭비할 마음 없죠. 일단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만은 다 챙기겠지만 얘네들 관리가 아니다. 얘 폴리머였지. 폴리머도 굳이 낭비할 마음 없으니까 어차피 다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 여기 연료 항상 60개인데 연료가 부족한 상황. 아 정말 안 됐을 것 같죠? 어 됐네. 오케이. 짝수로 가는 게 좋으니까 하나 더 어딘가. 오케이. 이것들 뭐지? 아 자원 고갈했어. 그치 멀지 않았죠. 일자리 비는 게 늘어날 텐데 여기들 다 이제 열어주고. 주거 공간과 배치가 맞지 않지만 너희들 이렇게 실업자들 다 이쪽에 몰려 있다. 여기 공장 계열로 가면 되겠네요. 죄송 외부 공장 폴리머 여기 하나 가자. 나 연구가 저희 느리지. 호수 조경. 아, 호수를 만드는 걸로 이제 물도 천천히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건 일단 미션을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테라포밍 되는 거 처음 보네요. 연료 생산 높이는 건물 업그레이드가 뭐였더라? 이거였나? 예, 오케이. 이거 우선순위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향상으로 가자. 오케이, 너희도 끝났고. 품질 나쁘지만 엄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자리 충당시키고. 예, 지금 이제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자원을 싣고 올 때 뭐 필요한 것들을 챙겨 오는가만이 이제는 핵심인데. 아 잠시만, 하나당 0.01이니까 내가 지금 100개 지으려고 하는 거라 하나당 1, 이렇게 40, 이렇게 40일 걸리는 거 마찬가지다. 네, 지금 원하는 건 그것보다 빨리 가는 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 주변에 이제는 한파. 이렇게 전력이 그치? 너희들 100% 전력 생산 증가시킨 했구나. 근데 현재 상황이 마이너스 158이네. 187이네. 이렇게 요 지형 얼른 평탄화를 하자. 여기 풍력 발전소 들어갈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이그 사이에 벌써 전력 저장해 둔거다 빵이 되려나? 그 걱정이죠. 현재 비축량 6000이니까 오케이. 특히 낮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80. 오케이. 와우. 저거 사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죠. 어허. 한파 전력이 얼마나 심할지 생각 안 했네. 아,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특히 알아서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걸 감안하면. 이렇게 시간 좀 느리게 하자. 지금 전력 다 끊겨서 사람들 다 죽진 않겠지만 막 떠나려 하고 막 그런 거 심한 재앙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전에 잠시만, 스톨링 발전기 업그레이드 하면 하나당 30이죠. 그러니까 총 20개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지금 이틀 이내에 다 20개. 얍, 해결. 걱정할 필요 없네요. 오케이, 얼음 소행성 있고, 천천히 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거 지금 자원이 없는, 연료 아끼려고 할까? 아니다, 연료 지금 이미 충분하네. 생산량 워낙 높게 만들었으니까. 물 이제 5% 이미 준비, 잠시만.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프로미테우스 3. 오케이, 특수 미션만 하는 애 같은 거를. 예, 지금 더 이상 특수 자원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이제 특수 미션 전용으로 하고서 이름 어떻게 바꾸더라? 방법이 있다. 얘를 오케이, 한글 안 겹치 당연히. 그냥 미션 계속 해. 물론 이런 것들 테라포밍에 도움이 되는 그 위성 미션들 전부 다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운석이 떨어질 수 있다. 등등. 그래서 관리를 할 필요 있는데, 대기와 온도 1. 하지만 유독성 비가 내릴 수 있다. 대기에 토양이 떨어지는 건데, 그 유독성 비가 그치고 깨끗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려면은 대기 40, 온도 40, 물 10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을 이용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성장할 만큼, 토양이 좋은 곳으로 알아서 식물이 퍼질 만큼의 좋은 식물로 발전조차 못했기 때문에 유독성 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미션 로켓을 또 하나 그냥 두개 정도를 계속해서 돌리죠.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돈 벌러 가고. 얘는 벌써 다 채워졌어. 오케이. 하이페리온 2. 너가. 너는 수출 전문으로 가고 싶은데 마침 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벌써 알아서 떠났다. 오케이, 너 취소하고. 너 뭐지? 스털링 발전기. 예스. 걱정 마세요. 전력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물론 다 업그레이드 돼야지 완벽하게 해결되지만,
어디에다가 지을까? 이미 예,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 근처면 좋죠. 30개 들어갈 수 있겠네. 깨끗하지 못한 거는 나중에 신경 쓰기로 하고. 지금 로켓이 하나 더 와서 일반 미션들, 테라포밍 특수 미션들 말고 일반 미션 몇 개 좀 뛰게 하고 싶으니까 금속 채굴이 좀 빨라질 때까지는 그만. 일단 예약은 해두고. 오케이, 이러면 업그레이드 다 됐고. 후. 위험한 상황 완벽하게 모면했네요. 돈으로. 아, 또 어디가. 오케이, 너도 끝났어. 지질학자들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특히 여기 금속 채굴로 몇 명 전환하고. 아, 근데 주거 공간이 문제네. 안에 있다고 따질 수 있겠지? 하나밖에 실직자들 알아서 빠지긴 할 텐데, 다른 곳에 주거 공간 및 직장이 있으면. 오케이, 너희들 업그레이드 좀 해도 되고. 아, 증폭 연구 끝났다고. 연료 생산 늘리고. 밤에도 일하게 할까? 그냥. 여기로 일하게 가게 만들기. 새로운 그냥 지하 자원 축출 도움이 필요하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질학자를 다 이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높은 지금 현재 지상에 전부 다 저희의 드론 허브들이 배치가 끝난 상황이라. 오케이. 아, 좀 많이 채굴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중형돔 해서 금속도 같이 채굴할 수 있으니까. 터널로 그냥 갈까? 파이프라인 여기까지 이어지게 하기 귀찮은데. 근데 이미 드론 허브가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 되진 않겠다. 잠시만, 내가 원한다면. 옵스, 이게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아, 건물들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맵 전체를 그냥 평탄화 작업 딱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지금 다른 오브젝트랑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맞다. 너무 넓은 문제도 있지. 어, Shift 키를 안 눌렀다.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실업자 몇 명 있어도 대기 작업으로 빨리 가는 게 우선이죠. 오케이, 온도 작업도 지금 연료 많은 상황에서 기계 부품도 많고. 지난번에 몇 개였죠? 8개였죠? 하루에 2%씩 진행하는 거. 그거 다시 가동
합시다. 아하. 지원자 몇 명 좀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 하이페리온 7. 너가 항상 기본 미션들. 베이스. 로켓. 가게 하죠. 염분이 많은 지하수를 분출시킬 탐사대를. 아, 얘가 2% 그거구나. 예, 당연히 가게 하고. 낮과 밤의 문제죠. 걱정할 필요 없고. 오케이, 하루에 금속 생산 90, 소비 유지 이만큼, 콘크리트 쌓이고 있고, 식량 역시. 오케이, 지금 저쪽에서 빠르게 식림 하루에 0.1까지 올릴 수 있는 시설 세팅을 해놓고, 아, 하루에 소비되는 시야 숫자를 감안하지 좋지 못했네.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며칠은 신경 쓸 필요 없게 140몇 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맵 전체 토양을 천천히 향상시키면서, 그리고 실제로 맵 전체가 천천히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도록 커버를 합시다. 드론들이 알아서. 아, 근데 한파 끝나길 기다려요. 흰색 경계선 보이질 않아요. 뭐 이런. 근데 얘 식량 아 맞다, 실업. 나 뭐하고 있어. 실업자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 있지. 바로 야외 목장. 실내 목장 지을 수 있지만 어차피 부동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선 그쪽으로 낭비할 필요 없죠. 오케이, 씨앗 전용 로켓 착륙장 까지도 만들죠. 여기만을 부족할 때. 그리고 여기 관광객만 받아들이라고 했으니, 예, 22명밖에 없죠. 예, 관광객이 더 이상 안 받아들일 거니까 좀 있으면 이거 전환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용도도 있는 애들로. 기계 부품도 사와야 되는구나. 100몇 개 쌓여있던 거는 다 끝났겠지만 또 다른 노다지가 여기. 오케이, 처음에 경계선으로 잡았던 100일이 좀 있으면 지나고 있는데 벌써 4분의 1 온도 끝났고, 물론 하나가 다 끝났을 때 다른 것들에 보조되지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먼저 빨리 달려 올라가고 있다 해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오케이, 하루에 지금 희소금속의 18 이런 곳에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인구 팍 줄어들었죠. 오케이, 기본 미션 로켓 연구 좀 하러 가고. 지금 하루에 2%죠. 그냥 15일만 더 있으면 한파 걱정할 필요 없고, 물 벌써 이제 녹을 거고. 그렇죠. 얘네가 엄연히 돈을 벌어다 주곤 있죠. 과중 인구가 좀 늘어나게
과정 근무 그만하자. 목표 달성했어요. 기업 100일 목표. 오케이, 전부 다 그냥 거래용 로켓들이네. 희소금속 어차피 없으니까. 시야 벌써 다 썼어. 40% 도달할 때까지 그냥 수동으로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군요. 우후.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에게 전달한다고. 왜냐면 하루에 0.1 소비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개 저장해두면 뭐 6시간마다 0.1 정도? 하루 소비량 있나? 오케이, 하루에 46개. 그러니까 2, 3일은 가야 되는데 계속 새로 추가되고 있는 애들 때문에. 예. 오케이, 25% 표면상에 이제 물 더 이상 얼어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 언락한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물 증발로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있으면 끝난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네 가지를 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제가 직접적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 좀 죽는 거 좀 멈추고 그런 거 좀 신경 써도 될 거예요. 시신이 시체 전환 계속 죽어주는 거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겠고. 아, 기본 돔에서 편안함 이거 내가 안 찍었어. 그 다음에 화성인 도움되게 하고. 오케이, 식량 관련된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환경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저것도 필요하겠고요. 얘네 안 되는 이거 전제 부품, 진짜 부품을 안 받아오기로 했으니까 받게 하고. 식량 보관대도 한파 끝났으니까 너희들 이거 다 닫아도 괜찮지 않나? 지금 전력 생산량이, 그쵸? 어? 넙, 다 닫으면 안 되네. 오케이, 플러스인 거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시야 저쪽 하루에 40몇 개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량이 많네요. 먼저 표면에 워우. 오케이, 유독성 비그 시작 들어갔군요. 지금 보면은 동시에 클릭 딴 거 클릭하고서 할 수 없나? 건물을 통해서만 토양을 볼 수, 비옥도를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이긴 하지만 너희 다이 초록색으로 퍼지게. 저쪽에도 보너스 줄 거고 본토에. 하지만 근처에 시업 보관대가 있어야지 갈 수 있고요. 문제는 저쪽들로 잘 전달이 될 거냐인데. 오케이, 알 수 없는 지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지진 끝내 발생했네요. 운 좋으면 아무런 피해도 없어야 되는 건데 운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더 빠르게 온도 증가시키는 거지만은 지금 속도로 다른 것과 발맞춰서 올라가는데 온도는 아무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솔직히 100% 도달할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오케이, 초목 향상하는 거 떴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 좋겠지만 토양과 다른 환경이 좋아졌을 때 알아서 번식할 수 있는 덤불과 나무 씨앗을 직접 또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예약을 해놔야 되고. 그 정도로 해놓고요. 이게 돈 많다지만 지금 생산 또한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건만 생산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약간 불안하네요. 기계 부품 생산에 너무 금속 소비가 하루에 10일밖에 안 되는데 유지 보수 6.8이고 채굴을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구가 500미트로까지 떨어졌어요. 뭐 식량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케이, 사람 좀 데려옵시다. 다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될 줄 알았건만. 비전문 의학 식물학자, 와우, 지질학자. 사람들 좀 많이 죽긴 죽었죠.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세팅이 안 될 줄이야. 경비원 포함시켜서 경비원 껐는데. 돈 많은 게 나갔다 들어와야 리셋되니까 한 번에 최대한 많이 하고. 오케이, 이러면 22명. 근데 좀 특정 도움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딱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게 지질학자부터 세트 한 번에 16명 안 되고, 그러면 식물학자까지. 오케이, 다음번도 식물학자 지질학자 다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의학자 부족하고, 아니 21명 전문화 없음으로. 이 두 명이 지금 이쪽 많이 줄어들었을, 예, 이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게 여기로 다 끼어 들어가고. 그냥 대기. 대기. 너희 왜 안 되지? 아, 유독성 비가 내릴 동안에 작동하지 않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근처에 금속 저장을 해두면 드론 허브에서 알아서 채취할 거고 필요한 곳으로 이제는 보내겠죠. 최소 양이 없으니까. 예,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만두었다. 오케이. 사망으로 식량 생산한 거 표시해 주나? 아, 표시 안 할 것 같네. 유독성 비 끝났고 북쪽에 건설 좀 돼. 그만, 전자제품을. 오케이, 사방에 걸쳐서 한 20개 정도는 만들어질 테니까 요 기에 있는 거 20개 정도는 끄죠. 충분한 것 같아요. 한 곳에 너무 전체가 다 초록색으로 바뀌게끔 하는 것도 목표니까요. 전자부품 필요하고. 일반 미션 로켓 어디 갔지? 내가 보내버렸나? 그냥? 이런. 계속해서 예약은 해두죠. 어차피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얘네는. 아, 그치. 왜 내가 계속 중첩을 시키려고 있지? 영역 안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아, 경계선 어디야? 추운 지역이 얼마나 이거 도움 받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핵 난방 시설 있잖아요. 이거 추운 지역을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제거는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맵상의 추운 지역 사라지려면 온도가 100% 돼야 되는 걸로 기억해요.